나도 여행 가고 싶다. 짜잔! 호기, 우리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볼까? 우와, 좋아! 호이포이 빅퐁! 빅퐁과 호기의 세계 여행!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궁전 자금성이야. 우와, 중국 임금님들은 황금색을 좋아했나 봐. 자, 호기, 오늘 신나게 여행할 준비 됐어? 너무 기대된다. 그럼 먼저 중국의 동물 친구를 만나러 출발! 우와, 여기서 동물 친구를 만나는 거야? 응! 자, 그럼 한번 불러볼까? 호이포이 핑퐁! 어? 뭘 먹고 있는 것 같아? 저건 대나무야! 그리고 눈에 귀여운 반점이 있는 걸 보니 아! 판다구나! 판다 안녕! 반가워! 안녕, 나도 반가워. 나는 중국의 대표 동물 판다야. 중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지. 무슨 소리지? 배가 좀 고픈걸. 여행에서 음식이 빠질 순 없지. 냠냠. 맛있는 음식 먹으러 출발! 우와, 맛있는 냄새! 호기, 배고파! 잠깐, 핑크퐁. 먼저 메뉴를 골라야지. 아, 너무 맛있어 보여! 어떤 음식부터 먹을까? 북경오리! 통했다! 핑크퐁, 우리 얼른 먹으러 가볼까? 핑크퐁, 어디 갔지? 호기! 나 먼저 먹는다! 아유, 핑크퐁 진짜 못 말려. 핑크퐁, 북경오리는 중국의 임금님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야. 엄청 푸짐하다! 바삭바삭한 껍질! 담백한 고기! 정말 맛있어! 호기, 우리 다른 것도 먹어보자! 좋아! 그렇다면 어떤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봅시다. 딩동댕! 진성 당정! 우와! 종류가 엄청 많구나! 핑크퐁, 딤섬은 중국어로 간단한 식사란 뜻이야. 넣을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지. 굉장하지? 어서 먹어보자!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소스에 콕콕 찍어서 한 입에 먹으면 맛있어! 호기, 저기 좀 봐! 신기한 건물들이 엄청 많아!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아! 어? 저기 동글동글한 모양의 탑은 뭐지?
아, 저건 동방 명주탑이야. 중국 상해를 대표하는 탑이지. 동방의 빛나는 구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호기, 우리 저기 탑에서 숨바꼭질 할까? 그래, 좋아. 호기가 제일해. 에, 못 말려. 핑크퐁, 나 찾는다. 핑크퐁이 어디에 숨었지? 어? 분명 저기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친구들, 핑크퐁이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줄래? 어이, 야? 아이, 또 사라졌네. 거기, 나 여기 있지. 찾았다! 들켜버렸네. 명탐정 호기를 속일 순 없지. 우와, 진짜 넓다. 여기가 바로 중국에서 제일 길고 오래된 만리장성이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호기, 우리 여기서 신나게 춤춰볼까? 좋아, 렛츠 댄스 댄스. 유후! 여긴 어디? 중국. 중국엔 만리장성.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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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 어디? 만리장성.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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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고 놀라운 건축물. 어디? 만리장성. 여긴 어디? 중국. 중국엔 만리장성. 빠르게!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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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 어디? 만리장성.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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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고 놀라운 건축물. 오늘 중국 여행 너무너무 즐거웠어. 나도 귀여운 판다를 만날 수 있는 나라 중국. 친구들, 우리 다음 여행지에서 다시 만나. 안녕. 친구들, 중국 여행 즐거웠나요? 그렇다면 핑크퐁과 함께하는 퀴즈 타임. 대나무 잎을 좋아하는 귀여운 반점을 가진 동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판다! 판다는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대나무를 하루에 40kg이나 먹어치우는 귀여운 대식가랍니다. 간단한 식사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중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딤섬! 맛과 모양이 아주아주 아주 다양해요.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탑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동방 명주탑! 전망대에 오르면 멋진 상해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친구들, 핑크퐁과 호기의 세계여행! 다음에도 함께 떠나요. 안녕!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